자, 이제 100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나오거든요. 법조는 뭔 즐거운 110조 1항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3항을 보시면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요.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기망, 속였고요. 기망에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요 기망이라는 것을 빼면 어차피 이것도 뭐가 되죠? 착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할수 있죠? 선택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뭐가 되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망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속이는 행위가 꼭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암술이 안 하는 것이 무조건 뭐인 것은 아니에요. 사귄 것은 아닌데 그 사람에게 뭐할 의무가 있어요?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를 안 했다면 그것은 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도 두 가지 나왔는데, 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것이 사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란 사실은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사기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고요. 또 아파트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요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암수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사기일까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그 현장하고 분양 사무실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 사무실 가서 분양받지 현장 가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봐야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 텐데 그것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암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사기일까요? 우리 판례는 사기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입주했더니 세상에 뭐죠? 퇴근해가지고 베란다 문을 쫙 열었더니 앞에 뭐요? 공동묘지가 막 디글디글 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죠?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암수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뭐죠? 사기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고요. 요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망이 사기가 되려면 위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이 속이죠? 저는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이 누구죠? 제 와이프를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속이지만 사기로 처벌되는 적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속임수가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기망이 뭐 해야지만요? 위법해야지만 사기인데
요 위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위법한 거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위법하지 않고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 이런 겁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요. 이모 이 음식 맛있어요 라고 했더니 끝내주기 맛있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켰더니 맛있게 드럽게 없어요. 그럼 그 이모는 저를 뭐한 거죠? 기망한 거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그 아줌마를 사기로 검찰에 고소를 하고 그 음식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은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규정 있는 판례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으러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장사가 잘 될까요? 그랬더니 장사가 끝내주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고 보니까 장사가 드럽게 안 돼요. 사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어떤 또래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아 이거 장사 드럽게 안 되는 위치에라고 말을 미친 놈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TV 같은 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땅값이 오른다라고 하길래 땅을 샀더니 오르지가 않더라. 기획부동산을 속았다. 사기당했다. 그거 사기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래할 때는 누구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 말을 믿는다고 해서 법이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오를지 안 오를지 그 상가가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오로지 누가 판단할 문제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할 문제고요. 상대방은 어차피 무조건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할 거고요. 상대방은 무조건 땅값이 오른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협하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서 굉장히 막 인터넷 댓글 보면 어떡해요? 사법부 썩었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사법부 썩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의를 전국을 다니잖아요. 다니면은 교수님이 상담할 게 있는데 이렇게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 듣다 보면 황당해. 땅을 샀는데 가보지도 않았대요. 등기부등본도 안 떼어왔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제가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충과실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그쪽은 당연히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그걸 믿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구제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막 화를 내죠, 저한테. 그럼 어디로 가요? 변호사 사무실 가겠죠?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 뭐라 그래요? 재판해보자 그러죠? 왜요? 변호사는 재판을 해야 수임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아 이거 해봤자 쓸모없습니다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노력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와가지고 저 민법선생 완전히 허접 나쁜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는 충격받아가지고 질문하시면 개인적인 상담인데 그러면 제가 아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제가 요새는 상담을 안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판례를 볼 건데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억 2천에 파세요라고 하길래 웬 떡인가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1억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1억 2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자, 암수리 안 하는 침묵이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 의무가. 갑이 을에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짜리입니다. 라고 말해줄 뭐는 없는 거예요? 고지 의무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또 아니면 갑이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1억 2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웬떡이자 쉽게도 그냥 1억 2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자,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2천이라고 얘기한 것은 기망을 맞아요. 그죠? 위법하진 않아요. 왜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가격을 높게 불렀다는 것이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교재 8을 읽어볼 건데 101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되게 더 있죠?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 1억 2천에 팔라는 사람에게 1억입니다라고 뭐 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가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시가 받은 보다 낮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했어요. 이건 반대적이죠? 1억 뭐 상대 매도인 땅이 1억 2천짜리인데 가가지고 아저씨 그거 저한테 1억에 파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뭐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닙니다. 왜요?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위법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사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여기서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에요. 고의로 속여야 뭐인 거예요? 사기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빌린 돈을 안 갚는 게 사기일까요? 대출받은 돈을 안 갚는 게 사기일까요? 카드값을 못 내는 것이 사기일까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꽤 된 것 같은데 최용만이라는 그 씨름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인간 기준기. 지금은 뭐죠? 종합 어떻게 생긴 거야? 이 인간이 1억을 빌려가지고 못 갚았던 이유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받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돈 빌렸다가 못 갚는 것이 사기냐?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만약에 처음에는 빌릴 당시에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된 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데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고의로 기망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봐요.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봤을 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갚을 마음이 없이 빌렸기 때문에 뭐를 고의로 평가해서 뭐로 처벌합니까? 사기로 갑니다. 카드값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를 썼을 때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카드값을 안 낸다는 것이 뭐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어차피 아예 나 인생 끝났어 아이씨 몰라 하면서 갚을 마음도 없이 막 이빨 긁고 다녔다면 그때는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자, 2단의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뭐가 돼야 돼요?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우리 판례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니,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언론에서 사기라는 걸 이렇게 보도될 때 들으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유능이 뭐 87억을 헤쳐먹고 막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당할 정도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당했다는 말은 주관적으로는 뭐예요? 당할 만했다는 거고요.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교재를 넘겨보시면 102페이지. 김항이가 위법할 것 해가지고 1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요 얘기입니다. 염가. 가격을 높게 부르거나 가격을 숨긴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103페이지 오시면 핵심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요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허위 광고하는 거, 그죠? 물건이, 상품이 우수하다라고 허위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판례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를 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볼 거냐면 강박부터 볼 거예요. 강박을 보고 요 효과를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사격이죠. 시험엔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을 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이 강박이라는 말은 협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야 악을 고지한다. 뭐 때려주겠다. 집에다가 불질러버리겠다. 이런 해야 악을 고지하는 것을 강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협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죠?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에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보겠는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질까요?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강박이 만약에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봤을 때는 입법자가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고 규정해놓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는 말은 강박 자체는 뭐한 것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강박을 당한 사람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뭐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왜 무효라고 하느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아,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혀겠다는 뜻이니까 강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고민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3만 원을 줄까라고 고민하다가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서 3만 원을 줬다면 이건 뭐예요? 강박인 거예요. 근데 이놈이 사시미를 들고 있어요. 목에다 칼 탁 겨누고 있어요. 3만 원만 줘 이러면 고민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찔릴까 줄까 고민하는 놈은 미친놈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칼을 디민다 또는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저는
의사결정을 못해요. 당연히 산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왜 무효가 되냐면 이때는 누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게 무효인 이유는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은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판례는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소리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물론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살해를 협박한 거죠. 안 갚으면 뒷밭에다 묻어버리겠다고 했어요. 살해를 협박한 거죠. 그러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이게요 민사적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는 협박죄 내지는 강요죄가 되거든요. 근데 협박죄 강요죄가 최근에 처벌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안 갚으면 지침이나 죽을래 안 갚을래 막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해도 입증 자료가 없어서 이거를 처벌 못했는데 자꾸 그런 내용을 카톡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카톡에다가 너 돈을 안 갚으면 죽여버릴까 지침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돼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뭐예요? 연예인 중에 또 카톡 가지고 또 괜히 뭐 저렇게 그랬다가 완성 인생 쫑난 애들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죠? 나중에 가가지고 내 뭐라 그럴 거야. 뭐 지금 한 건 사실이고 뭐 누가 나를 해킹했는데 해킹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딴 소리를 했다는 것이 뭐예요? 없어지진 않으니까 연애에서는 끝인 거죠. 그래서 카톡 문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이익이지만 돈을 받기 위해서 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요 고소 고발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을이 갑에게 돈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요 자체는 뭐 한 거죠? 정당한 거죠.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누가 자기를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뭐 받겠다는 거예요? 구제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는 뭐예요? 정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1억 플러스 알파 돈 더 뜯어내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합의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투해가지고 여성을 성추행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성이 어떻게 해요? 성추행했다는 거 가지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돈을 뜯어냈단 말이죠. 무조건 그것이 부당한 것이냐? 아닙니다. 현재 판례에 따른다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뜯어냈을 때 그 합의금의 적정성을 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뜯어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기 때문에 뭐로 보는 거죠?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합의금 받아낼 때도 적정하게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도 어떤 고의여야 되냐면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네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뭐죠? 객관적일 필요는 없어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 뭐가 있냐면 벼락 맞아 뒤지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 양반이 점을 보러 갔어요.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 뭐라고 그러냐면 관상이 벼락 맞아 죽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 저도 가끔 점 보느라 했잖아요. 그렇죠? 점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웃기고 있네 미친년. 이거 신경을 안 쓸 텐데 그 양반은 진짜로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외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벼락을 안 맞기 위해서 무당한테 뭐까지 받았냐면 굿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까지 왔죠, 그죠? 자, 이제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엉뚱한 병이 갑에게 강박을 했어요. 이랬을 때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봐요? 을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민법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중개업자. 그죠? 갑이 을과 만나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개업자가 사기 강박을 쳤다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 쳤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을은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취소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 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강박도 위법하고요. 사기도 뭐예요? 위법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요. 못 간다, 못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 번. 자, 사기나 강박은 위법이기 때문에 사기 당한 사람은,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뭐 하지 못했어요? 취소하지 못했다면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취소를 못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가백에 사기 강박을 했을까? 원래는 중개업자 같은 게 대표적이겠지만 실제로 판례들은 둘러 나뉩니다. 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인 경우, 피용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는데요. 지금 들으면 이게 왜 개소리인가 싶은데 우리가 다음 주에 대리를 공부하게 되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시면 돼. 끝입니다. 다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또 주차장 또 뭐 한다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는데. 자, 107페이지 대표 예제를 풀고 강의를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합니까? 108페이지 의사표 효력 발생 올 겁니다. 자, 107페이지에 먼저 대표 예제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을 알 수는 없다. 뭐가 떠오르세요? 자기 떠오르시나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몽둥이를 들고 3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무서워 3만 원을 뜯긴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다. 뭐로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강박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따라서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아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유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어요. 이거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그 완전히 박탈돼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강박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자, 이거 문장을 잘 파악해야 되는지 보세요. 강박에 대한 위법성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인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강박의 위법성은 어떠한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해요. 자, 뭐가 부당합니까? 수단이 부당한 경우죠.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이거예요, 그죠? 이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는 말은 뭐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수단이 뭐예요? 부당하다는 얘기고요.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뭐가 돼요? 위법이 되니까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도 위법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곱씹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뭐죠? 풀어헤치고 나오면 뭔지 모르고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명절 잘 세시고 다음 초화일날은 정상 수업이죠. 108페이지 의사표 효력 발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